있는 것 같아요. 무슨 오해요? 제가 강 대표네 코리아웍스 기술 정보를 훔쳤다고. 네? 잘못하시는 거예요. 여긴 그런 짓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재진 씨 맞죠? 네. 기술 유출에 관해 이재진 씨도 차후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자, 가시죠. 따라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어제 이름 미안했어요. 아니요, 그건... 자, 가시죠. 처음부터 무진그룹에서 기획했다는 겁니까? 우리 회사 기술을 빼내려는 목적으로? 박무삼 회장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나누셨나요? 하나만한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요. 뭔가 보상을 약속받았을 텐데요. 서 대표를 만나 중재를 해주면 신기술 경쟁은 포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약속을 믿으셨습니까? 대표님을 안심시키려는 기만책이 뻔한데. 박건우 씨도 만나셨죠? 기부은행 설립의 진짜 목적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는 숨기셨네요. 박건우 씨를 만난 사실조차. 서 대표님. 아, 그래요. 확실해? 어, 알았어요. 압수해 간 컴퓨터에서 우리 회사 신기술 정보가 나왔답니다. 당연하죠. 그 정보를 빼내려고 회사 밖에 사무실까지 차린 거니까. 강 대표님, 대권을 잡고 싶으면 절 속이지 마세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대표님은 많은 걸 잃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